서구 노인복지관. 60여 명의 어르신들이 자리를 꽉 채운 가운데 검색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긴장 속에 우승하리라는 자신감도 가득합니다. 저는 검색하는 것을 즐겨하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 큰애는 엄마 나이에 비해서 엄마는 좀 많이 이제 이거 폰을 활용을 한다 그러거든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태풍 매미가 발생한 연도를 답하라는 질문에 어르신들의 손가락이 빨라집니다. 아쉽게 탈락자도 나오고. 많이 하죠. 내 10년째 나는데 복직하는데 컴퓨터 하는데. 그런데 재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계속되면서 빈자리는 더욱 늘어났고 어르신들은 패자 부활전을 통해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아닌 것을 묻는 질문에 탈락자가 대거 발생하자 곳곳에서 아쉬움의 한숨이 나옵니다. 그냥 대충 정도만 안 맞아요. 예, 네. 그냥 뭐 취미로 이제 좀 휴대폰 취미로 배우지. 30번째 문제에 가서야 결국 1등이 가려졌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입니다. 젊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좋습니다. 그 키 장학 키저 왜 있죠? 그 기분이 드네요. 평생 소원이었었는데 이런 거 한번 하게 되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들과의 정보 활용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스마트폰 검색 대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어르신들도 발맞춰 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